한번만 좀 봐주십시오. 예, 예, 이쪽도 한번만. 예, 예, 그걸 돌려가지고, 예, 돌리셔가지고. 예, 예. 예, 됐습니다. 예, 그럼 추천서. 출마해변. 네, 출마해변도 해요. 하는 출마해변.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작한 정권 교체가 아직 완성됐다고 보지 않습니다. 저 강용석이 경기도지사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또 앞에서 이끌면서 문재인 5년간의 적폐 청산과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명예 회복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도와서. 정권 교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강용석이 앞장서겠다. 그리고 오늘 이제 도지사 토론회 처음 하시는데 네. 어떻게 좀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좀 임하실 예정인지. 글쎄 저보다 아마 그 두 분이 더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. 오늘 뭐 주로 이제 공약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두 분 다 제 공약을 꼼꼼히 보니까 본인들 공약이 거의 없어요. 다 누가 써준 공약이라 가지고 그런 점들을 본인의 생각이 아닌. 공무원들의 생각을 나와서 읽는 공약 가지고는 더 이상 경기도 도정을 이끌 수 없다. 이런 점들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그 두 분의 공약을 보니까 너무 비슷해서 김남매로 부르기로 했습니다. 아. 예, 김동연, 김은혜, 남매. 김남매. 예. 그 남매 순서를 바꾸던 뭐 어쩌던 이름을 바꾸던 간에 내용이 똑같아요. 공약들이. 예, 저희 공약을 보시면 어느 하나도 새롭지 않은 게 없다. 느끼실 겁니다. 혹시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으신가요? 그건 그쪽 가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뭐 생각이 없으니까 네, 그쪽 가서. 네. 단일화를 여쭤보셨는데요. 저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고 선출이 됐던 후보입니다. 따라서 이 같은 일을 저의 사사로운 판단이 아닌 당원과 국민들 앞에서 무겁게 다뤄줘야 될 사안이지 저의 유불리를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.